오케이. 그래서 지현은 초등반 코로나 기간 초등부에서 3편 이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첨부 자료 보고 공부했나요? 네. 아주 조금. 아, 조금만 보고 나 알 수 있다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아주 네. 조금 보고 아니 저번에 시간이 이게 학원 뜸바 토요일까지 공부 좀 다 해놓으라 그래서. 예. 토요일까지 공방 못해요. 자 시작합시다. 그래서 누가 다. 누가 다? 거기서 안 내봤어. I should 해야 만든다. I should feed. Feed의 뜻이 뭐예요? 주다. 먹이를 주다. 무슨 시예요? 하다 시요. 양념 시 뒤에 하다 시 없죠. 그럼 I should feed는 무슨 뜻이에요? 저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. 오케이. 내가 먹이 줘야만 한다죠. 묻는 말. Should I feed? Should I feed는 무슨 뜻이에요? 저도 I feed는 내가 먹이를 내가 먹이를 줘야만 하니? 오케이. 제가 먹이를 줘야만 합니까? 합니까? 하니? 이런 뜻이죠.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. 문장 완성. How many times? How many times? Should I feed my puppy? My puppy. 그래서 강아지에게 얼마나 자주 먹이를 줘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?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여기에서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에요? 몇 번? 몇 번. 이거 어설프게 하면 How의 뜻이 이런 뜻이고 얼마나? Many의 뜻이 이런 뜻이고 Times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. 어, 자, 그래요? time의 뜻이 시간으로 알고 있죠? 네. 근데 어떤 단어가 뜻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time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, 무슨 뜻도 있다? 횟수. 횟수,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. 됐습니까? 그러면, 어? 횟수, 시간이라는 뜻으로 time이 쓰일 때는 셀 수 없습니다. 그래서 times라고 그때는 하지 않아요. 하지만, 번, 횟수란 뜻일 때는 셀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매니 뒤에는 여러 개가 와야 돼. 여러 개, 여러 형태. 이걸 보고 복수 형태라고 배운 적 있을 거예요. 다른 선생님한테. 있어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복수형을 있고, 복수형도 써요. 있고. 과거형은 하다시에 대한 얘기고 복수형은 이름시에 대한 얘기라서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래요? 자, 그래서 여긴 복수형을 써야 돼요. 여럿의 형태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타임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횟수란 뜻도 있고 그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은 뭘까요? 세 번. Third. 그건 세 번째고요. Three times. 그렇죠. 이게 세 번이에요. 세 번. 됐습니까? 네 번은 그럼 뭘까요? 네 번. Four times. Four times. 네 번째는 뭐예요? 네 번째. First. Fourth. 아, four. First가 아니고요. First는 첫 번째고요. 네. 숫자와 관련된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. 예. 오케이.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삼시세끼는 줘야지. 너는 주어야 한다? You should feed 그것에게 그것 그것이 뭐? 아 그래 my puppy it You should feed it 타임스 또 뭐지? 왜 있었는데? 자 선생님이 진유한테 전번에 얘기한 게 이런 표현을 통째로 익힐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. 하루에 세 번이 뭐예요? 3 times today 자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. 하루에 세 번 3 times a day 자 이건 니네 학교에서 배웠어. 양치질 몇 번 해야 된다? 3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양치질 하는 거 안 나왔을 것 같은데? 아, 학교에 뭐 배웠는지 모르나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자, 이런 표현 통째로 익히는 능력이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. 중학교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번에도 얘기했어요. 하루에 세 번. Three times a day. Three times a day. 몇 번? 하루에 세 번.
몇 번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? 몇 번이요? 응. How many times? 오케이. 그래서 묻고 답하기 정리해보겠습니다. 이제 두 문장 했어. 뭐라고 물었더니?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?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?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?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?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.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. 여기 다음 표현. 넌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걸어가야 되니? 누가 다? 걸어가야만 하다. 너는 걸어가야만 하다. You should go. 오케이. 자, 아직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? 네? 이제 꼴랑 세 번째 문장을 하는데. 연습 더 하고 오세요. 선생님 이런 말 하기 싫지만.